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우누입니다. 올해 1, 2년 동안 영상을 많이 봐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 처음에는 그냥 제가 취미로 영상을 뭐 찍고 유튜브 뭐 해볼까 싶어서 그렇게 시작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 우리 영상을 봐주시고 뭔가 좋은 댓글도 많이 주시고 그런 상태가 되고 너무 감사하고 있고요. 우리도 앞으로도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느낌으로 지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출연해 주신 우리 학생들께서 너무 감사하고 있고, 뭔가 그 학생들 없으면은 영상을 못 만들으니까 학생들한테도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얘들아 보고 있어. 항상 날 도와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열심히 우리 화이팅 하자. 내년에도 잘 부탁해요. 네, 그리고 내년에는 더 많이 영상 찍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더 많은 사람이 우리 레슨 와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도쿄에서 레슨도 하고 있고요. 지방에서도 가끔 레슨 하고 있으니까, 혹시 궁금한 사람이 있으면은 저한테 DM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스타에서. 네, 인스타로 DM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도 많이 활동했죠? 2월에 아티스트 분 그 라이브 활동도 같이 하고, 뭐지? 3월에도 그거 라이브 활동도 하고 촬영도 하고, 5월에는 오사카까지 갔어요. 그 아티스트 분을 따라서 오사카까지 갔거든요. 오사카. 근데 제가 그거 초오사카이라서 관광은 잘 못 갔는데, 일단은 타코야키 먹고 串카츠도 먹고, 네, 너무 맛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6월에 그 방송 나왔죠. 6월에 방송 나왔는데 약간 좀 이것저것 있었어요. 내가 지금 뭐 이렇게 춤 추고 있어도 되는지 잘 모르겠다 싶은데, 뭐 학생들 너무 날 응원해 주시고, 학생들 그 부모님들도 나한테 너무 고마운 메시지를 보내줘서 제가 다시 이렇게 댄서로 살고 싶다 그렇게 느꼈어요. 그거 다 학생들이나 뭐 학생 부모님들이나 물론 가족들도 그런데요, 주변 사람들 위해서 제가 뭐 이렇게 활동할 수 있다는 거 다시 느꼈어요. 네, 그때는 너무 감사해도 뭔가 감사하고 있는데 더 감사해야겠다 뭐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전도 너무 날 도와주시고, 저는 너무 지금 행복하다 뭐 이렇게 느꼈어요. 여름방학 때는 너무 많이 촬영했죠? 방학 때는 촬영도 많이 하고 야마나시까지 좋겠어 가고 연습도 많이 하고 아이돌 안무도 만들고, 그때 제가 4일 동안 못 자고
일을 했어요. 네, 그거 그때 브이로그도 있는데 3일 동안 거의 맨날 40분? 1시간? 뭐 그 정도 자고 바로 일어나서 출근 뭐 그런 생활 보내고 있었거든요. 네, 그때는 너무 힘들었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일이라서 안무가 그것도 할 수 있을 기회를 주신 그 디렉터님도 너무 감사하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힘들겠지만 너무 행복했어요. 네. 그리고 그 학생들도 오디션나 그런 걸 많이 도전하고 있고 합격했다 뭐 그런 연락도 많이 주시고 네. 합격하는 사람이 뭐 몇 명 있는데 아직 좀 도전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응원해 주시면 좋겠고 애들 만약에 아이돌이 되면은 그 우리 구독자분들이 팬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연말도 너무 바빴죠. 연말은 일단은 지금 작품 만들고 있거든요. 네. 2월에 나올 건데 그거 작품 만들고 있고 영상도 많이 찍고 레슨도 네, 학생들 종종 와주시고 연말은 일단은 너무 빠르게 지나갔어요. 내가 12월 되는 거 모르는 정도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서 내가 뭐 하고 있는지 잘 몰라가지고 그 정도 좀 바쁘게 네 지내고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일 열심히 하면서 뭔가 약간 사람 앞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도 뭔가 사람 앞에서 뭔가 춤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약간 저도 그렇지만 뭔가 사람 앞에서 춤추는 거랑 그 영상으로 춤추는 거는 좀 달라서 그래가지고 전 사람 앞에서 좀 춤추는 기회가 많이 생기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일단은 한국 가고 싶죠? 내년에는 한국 가고 싶어요. 네, 한 번은 꼭 가야죠. 일단은 갈 생각이 있어요. 네.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한국 가서 하고 싶은 것은 레슨도 받고 싶고 그리고 한국에서 촬영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한국에서 뭐지? K-pop 파브릭이나 뭐 그런 거 영상 찍을 수 있으면 그것도 찍고 싶고 일단은 한국에서는 하고 싶은 거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 새로운 팀이 생긴다고 어제 그 영상 안에서 좀 소개했는데 그 팀 활동도 진짜 열심히 하고 싶어요. 네. 그 팀에서 많이 물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뭔가 이런 이벤트 나와주세요 뭐 그런 거 있으시면은 저한테 메시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거 많이 있으면 좋겠죠? 그건 일본도 한국도 상관없어요. 네, 일본에서도 너무 기쁘고 한국에 갈 수 있으면 더 기뻐요. 네, 왜냐면은 우리 팀 멤버들이 한국에서 활동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네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만약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애들도 그런데 저도 너무 기뻐요. 네. 그냥 아이돌 안무도 지금 일본 아이돌 안무를 만들고 있는데요. 한국 아이돌도 해보고 싶고 그냥
그 아티스트이면 상관없는데 제가 할 수 있으면은 다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네, 좋은 안무를 만들 수 있는 것 같다 뭐 그런 뭐지? 자신 있다 그렇게 말하면 약간 좀 어색하긴 한데 근데 자신도 좀 생기고 있고요. 일본에서 지금 안무 만들고 있는데 그거는 남자 아이돌이라서 남자도 할 수 있고 여자도 할 수 있고 네 그것도 다 괜찮고 그냥 트레이닝 하는 것도 괜찮아요. 네, 트레이닝 하는 것도 괜찮고 그러니까 내년에도 많이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제가 일하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그냥 집에서 심심하다 하고 집에 있는 것보다는 쉬는 시간 없이 일하고 있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일 많이 주세요. 네, 마지막 인사인데요. 올해 1년 동안 우리 유튜브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 우리 팀을 응원하고 싶다 뭐 그런 마음 생긴 전도 진짜 열심히 할 거니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고 싶은 말 더 많이 있는데요. 일단은 더 이상 이야기하면은 더 길게 되는 것 같아서 일단은 여기까지 해볼게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많이 울팀 사랑해주세요. 바이바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